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0.5% 넘게 상승했고 S&P 500 지수는 1% 이상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반등했는데 1.6% 이상 상승하면서 3대 지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유럽 지수도 마찬가지로 유럽 증시 전반적으로 1% 이상의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와 함께 전날 급락세를 모두 회복을 했는데요. 반면에 유가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하락하면서 WTI 6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시장의 상황을 두고 여러 애널리스트들은 암호화폐 시장과 연결을 해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JP 모건 측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이 사실상 풍부한 유동성으로 사실상 과열이 됐던 곳인데 이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증시도 마찬가지로 유동성이 피크를 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캐피털 회사의 애널리스트는 이 암호화폐의 하락세가 일시적일 수는 있겠지만 금융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는 신호일 수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간밤 시장에서 비트코인 관련 종목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코인베이스입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 측에서 지분을 확대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단 캐시우드가 간밤에 블룸버그 TV에 출연을 해서 앞으로 비트코인은 50만 달러에 이를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월요일 이후에 아크 인베스트먼트 측에서는 코인베이스를 9천만 달러 이상 사들였는데요. 이와 함께 코인베이스는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11번째로 가장 많이 보유한 주식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는 4% 가깝게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이 코인베이스는 23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실적을 발표한 종목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소비주이죠. 폴로 랄프로렌입니다. 일단 실적은 호조를 보였습니다. EPS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순손실이 예상이 됐습니다. 72센트의 순손실이 예상이 됐었지만 실질적으로는 EPS 38센트의 EPS를 발표했습니다. 네, 더불어서 매출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는 12억 달러였는데 12억만 달러였는데 이보다 더 큰 12억 9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더불어서 온라인 판매도 한 해 동안 52% 넘게 성장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투자자들 오히려 차익 실현의 기회로 삼고 이와 함께 랄프로렌 7% 넘게 하락하면서 12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간밤 시장에서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일단 앨런 머스크가 지난주에 영국을 방문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영국 공장 착수설에 현재 좀 무게가 실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더불어서 테슬라에서는 지난달에 로비를 담당하는 새로운 영국 대표를 뽑았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와 함께 테슬라 간밤 시장에서 4% 넘게 상승했고 58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진 갤럭틱입니다. 간밤 시장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 이번 주 토요일에 시험 우주 비행 시행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 좀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버진 갤럭틱 측에서는 발사 전에 우주선을 운반을 하는 항공기의 정비 검토 후에 비행 허가를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버진 갤럭틱 14%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와 함께 1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